심심숲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저에게 평소에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헤어스타일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이 사진들에서 볼 수 있는 바로 한가닥 앞머리 로우번입니다. 이게 굉장히 쉬운데 다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따라하면 모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스타일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고고! 네, 여러분, 오늘 가장 중요한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. 준비물은 먼저 묶은 머리를 할 거기 때문에 고무줄이 필요한데요. 보통 고무줄이라고 하면 이렇게 검은 색깔 좀 두꺼운 링 고무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로우번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얇은 고무줄이 필요합니다. 자기의 머리 색깔과 비슷한 컬러의 고무줄을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런 실핀입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정말 중요한 꼬리빗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브러쉬도 하나 있으면 좋고 헤어스프레이나 헤어픽서가 있으면 좋습니다. 소내추럴의 파우더포름 올데이 세팅업 헤어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.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이 제품은 헤어 키핑 마스카라입니다. 이게 일본 제품이어가지고 구하실 수 없는 분은 이런 투명 마스카라를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. 이 투명 마스카라는 세잔느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시중에 구하실 수 있는 투명 마스카라나 헤어 마스카라가 있으시면 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정말 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를 하시기 전에 한 번씩 빗어주셔야 돼요. 빗어서 머리결을 좀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머리를 묶어야 그 삐죽삐죽 튀어나오지 않고 딱 예쁘게 단정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를 빗어주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꼬리빗으로 가르마를 사줍니다. 보통 그 앞머리 한 가닥 나오는 로우번을 할 때는 2:8에서 6:4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? 6:4 정도로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. 이거 하실 때 가르마를 타실 부분을 꼬리빗으로 싹 빗어준 다음에 꼬리빗으로 싹 그어줍니다. 그리고 머리를 그대로 나눠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가르마가 쫙 타지잖아요. 이 상태에서 귀 뒤로 넘겨줍니다, 가르마를. 그리고 가르마가 너무 뒤에까지 타지면은 어색하거든요. 그래서 얼굴 정면에서 보이는 정도까지만 가르마를 타주시고 그 뒤에는 그냥 일자로 빗어서 가르마를 없애주세요. 그러면은 머리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하나로 잡아주세요. 머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머리를 빗어서 아랫부분으로 묶어주세요. 이거 묶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머리가 여기 울퉁불퉁해지지 않도록 꼬리빗으로 결을 정리해 주시면서 묶어주세요.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세요.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번을 만들어줄 겁니다.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 이 고무줄을 끼고 오른손으로 이 묶은 머리를 잡고 왼손으로 머리를 꼬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편이에요.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고무줄로 묶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은 번이 완성됐죠, 조그맣게. 뒷모습은 이렇게 완성됩니다. 이 상태에서 머리가 너무 착 달라붙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려줄 겁니다. 일단 꼬리빗을 사용해서 머리 사이사이에 넣고 조금씩 빼줍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볼륨이 많이 없어서 이쪽을 많이 빼주는 편이에요.
이게 손으로 한올한올 빼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삐죽삐죽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빗, 꼬리빗을 사용해서 좀 평평하게 이렇게 좀 볼륨감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. 지금은 제가 귀 뒤로 머리를 꽂는다고 머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. 이거를 빗으로 빗어서 내려줍니다. 와! 이것만 해도 이마가 좁아 보이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죠? 계속 빗어주시면 됩니다. 이 머리를 빗어줄 때도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없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까 준비해둔 실핀 있죠? 이 실핀을 꽂아주는데 실핀이 안 보이게끔 꽂아주세요, 여러분.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고 싶잖아요. 그러면 이 귀 뒷부분에 이렇게 꽂아서 실핀이 최대한 안 보이게끔 꽂아줍니다.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. 그리고 그 앞머리 한 가닥 내려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. 이 꼬리빗으로 빗어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쪽도 너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. 이것보다 살짝 앞으로 나오는 게 더 얼굴도 작아 보이고 예뻐서 이렇게 만져주세요. 이 머리가 계속 내려온다 하시면은 꼬리빗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한 번씩 빗어주면서 눌러주시면은 고정이 딱 됩니다.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손으로 살짝 아까 만졌던 번을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단계가 헤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앞머리 한 가닥 빼준 앞머리를 고정시켜줍니다. 잡아가지고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이 옆머리도 살짝 빼주시면 되는데요. 옆머리 빼주실 때는 앞쪽으로 머리를 잡고 앞쪽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. 이게 가르마랑 뒤로 가는 머리랑 그 경계에서 나온 머리들인데 이 머리들은 가르마 쪽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헤어픽서를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. 네, 여러분, 이렇게 하면 한 가닥 로우번 완성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떤가요? 굉장히 쉬운데 그 작은 디테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. 이 머리는 막 시간을 엄청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헤어 튜토리얼이니까요. 우리 보수님들도 한 번씩 꼭꼭 이 영상 보시고 따라해보셔서 예쁜 로우번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이 머리 너무 따라해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사랑합니다. 그럼